배달 건수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건수를 제한해서 배달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게 적정 배달료를 측정하는 것입니다. 사고는 주로 점심과 저녁 피크 시간에 일어납니다. 건당 임금인 우리는 이 피크 시간에 배달료가 높아지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. 이를 막기 위해서 적정 배달료와 적정 배달 건수가 필요합니다. 차 배달 대행사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 순간도 배달 노동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안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 안전배달제는 배달 플랫폼사와 배달 대행사가 배달 노동자를 모집할 때 유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. 더불어 입직 시에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현재 국토교통부가 배달 플랫폼사, 배달 대행사 설립 중인 배달 공제조합의 조속한 설립을 통해서 보장할 수 있습니다. 작년 7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시행됐습니다.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는 정책협의를 통해서 배달정책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안전배달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요구합니다. 예, 이상입니다.